메리 크리스마스! 소질이 있나 봐요. 오늘부터 단 3일 동안 무료로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키키! 오늘은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 색깔만 보면 여러분 좀 뭔가 따스해지지 않나요? 원래 이런 빨간... 아이고! 이런 빨간 불을 보면은 좀 감성적인 뇌 부분이 자극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담이지만 범죄율을 낮추는데 파란 이제 가로등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뭐 일본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제가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구독자 수가 갑자기 뭐 늘어나가지고 감사 이벤트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뭐 연말 기념? 크리스마스 기념? 그냥 여러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많이 갖고 왔습니다. 진짜 어느 하나 실패할 확률이 없는 이벤트거든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기분 꼭 가져가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은 전체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기. 첫 번째, 이름하여 굿즈 키프 이벤트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그 디자인으로 저의 첫 한정판 굿즈가 나왔습니다. 이걸 진짜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디자인부터 업체를 찾아가지고 연락하고 뭐 조정하고 이러면서 거의 두 달간 걸렸던 과정이거든요. 총 세 디자인 나왔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는 길을 드릴 건데요. 이거 진짜 예뻐요. 정말 여러분 저 이런데 좀 소질이 있나 봐요. 진짜 잘 나왔어요. 여러분 저 여기 소질이 있나 봐. 근데 저 만들고 싶은 거 더 많거든요.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싶고 막 캔버스백도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 저를 좀 빨리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를 조금만 봐주시.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제가 간략하게 제품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얘가 좀 시그니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거든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뭐 지나갈 거야. 약간 요런 약간 하쿠나 마타타 같은 느낌이지. 허허허. 샤이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겸사겸사 제작했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선이 하나가 아니라 이중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걸 한번 볼 때는 나도 모르게 키키 에너지를 바로 수혈받으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뭔가 원숭이한테 너무 꽂혀가지고 만들었어요. 온화하면서도 이 원숭이 표정 더 가까이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면이 단단한 원숭이여서 뭐? 몰라? 키키? 마이웨이 키키의 의미가 좀 강해요.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런 느낌. 세 개가 다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 게 되게 좋잖아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뭔가 얘랑의 스토리가 있을 때 피식피식 웃게 되는 거 그런 느낌을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작을 했고 여러분들께 그런 에너지가 볼 때마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있는 거를 이렇게 부착을 한번 해봤어요. 제 채널을 여러분들과 즐겁게 해나가고 싶은 마음을 이걸 보면서 계속 상기시킬 것 같습니다. 돌고래 칠 때 기를 봐. 화이팅! 퀄리티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아이고, 위에는 에폭시 재질이어가지고 약간 입체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는 3M 접착이에요. 그래서 얘를 떼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부착하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평소에는 이렇게 넣고 다녀요. 그러다가 지하철이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뭐 짚고서 손이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제품인 거고 뭐 유튜브 볼 때나 이럴 때는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거치대로 쓸 수도 있고 이어폰 줄을 여기다 막 이렇게 돌돌돌돌 감아놓을 수도 있는 거. 나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만 붙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니멀리즘이 지겨우신 분들 여기다가 굳이 껴가지고 막 열고 다닐 수 있어요. 오, 세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내드려야지 했는데 어떤 생각이 꽂혔냐면 이걸 차라리 여러분들께서 사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일에 이걸 기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께 그냥 드릴 때는 사실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좋은 일에 동참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미도 더 커지고 여러분들과 나도 기억도 완전 커지고 재밌고
뿌듯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기부를 하느냐? 제가 예전에 연극을 하고서 연극의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를 하러 같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 상록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어린 유아 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청년이 되기 전까지의 시기 아이들이 다들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거기를 한 바퀴 돌면서 갓 한 3, 4개월 된 아기들을 봤어요. 아기랑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너무 예쁜 모습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 나도 저기 언젠가 또 가서 보육 봉사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기부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미뤄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봉사까지는 못했지만 올 결혼기념일에 소액이나마 기부를 했고 일단 그냥 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뭔가 함께 따뜻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뿌듯함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아래다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가셔서 가입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가는 얼마로 정했냐면 솔직히 여러분 이거 퀄리티 굉장히 좋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저는 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학생분들도 계시니까 5,000원부터 기부를 하실 수 있게끔. 사실 상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기부로 가는 거니까 10,000원 정도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하면은 10,000원을 주셔도 되는 거예요. 구매하시고 나서는 배송과 뭐 이런 것들을 스콘에서 해주실 거예요. 그 업체도 이걸 완전 CSR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매금 전액이 100% 가게 될 거예요. 수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는요, 여러분. 1인 미디어 시대가 너무너무나 확고해졌잖아요. 더더 확고해질 거거든요. 빨리 유튜브 시작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 유튜버들을 상대로 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이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게 될 캐스팅이라는 이 어플인데요. 여기가 어떠냐면 저랑 여러분들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가능하게끔 할 거예요. 이제 유튜브는 어쨌든 제가 1이고 여러분들이 N이니까 다니까 1대 다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제안 드리는 이 어플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남기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인 여러분만을 위한 컨텐츠가 되겠죠. 요게 여러분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고 앞으로도 발전해야 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무료로 하고 싶지만 질문의 질과 뭐 영상의 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선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단 3일 동안, 네, 3일 동안은 이거를 무료로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구마구 질문을 주시고 개수를 좀 보고서 좀 유도리 있게, 유연성 있게 좀 선택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10,000원 이상의 금액을 내셔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 3일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뭐 그냥 짧게는 뭐 키키의 사인을 영상으로 표현해주세요. 뭐 언니 와 그거 너무 좋았는데 저를 위해서 해주세요. 그래요 미진씨 내가 해줄게요. 미진씨 정말 감사해요. 미진씨 결혼 축하해요. 와 미진씨 화이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제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분께 이미 질문이 와서 답변을 드린 게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키키님 키키? 키키님 평소 에너지를 정말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면접 잘 볼 수 있는 팁이랑 에너지 부탁드려요. 키키!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거의 5분 상당의 이제 답변을 드렸거든요. 뭐 이렇게 드렸어요. 정말 참여 방법은 사실 너무 쉬워요. 더보기란 그 다음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놓으면 거기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한테 질문하기 버튼 누르고 쭉 가시기만 하면은 오케이일 겁니다. 여러분 저 진짜 준비 많이 했죠? 이왕 오신 거 이벤트 참여 꼭 해주세요. 아무도 안 사시면 어떡하지? 지금 12월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사랑해, 좋아해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꼭 사랑한다, 아낀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시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키 빠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에너지를 만나요! 키키! 네 굿즈를 제일 먼저 주려고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아이고 골라봐. 오빠 혹시 뭐 가질래? 응. 이거 붙일 거야? 오빠? 이건데 여기 붙이면 안 되잖아. 일단 붙여 해봐. 캐릭터인데.
올줄 여기다 이렇게. 안 돼. 어, 딱이네. 여기. 안 돼. 얘가 누구야? 플래시. 플래시. 키 플래시네. 나도 생각해보고 붙이. 오빠, 내가. 오빠, 빨리 내 보는 앞에서 붙여. 오빠. 와우! 예! 조금만. 오빠, 이거 떨어질 때까지 붙이고 다녀? 이거 3M이라서 엄청 강해.